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60살 이후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을 뺍니다. 둘째, 이 금액을 12달로 곱하면 1년에 필요한 돈이 나옵니다. 셋째, 평균 수명을 90세로 계산하고 남아있는 수명을 곱하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가령 60세 아내와 65세 남편 두 사람이 사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아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남아있는 수명이 90 빼기 60이니 30년이 남습니다. 연금 등 매달 150만원의 수입이 생기고 한 달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매달 150만원의 적자가 납니다. 이를 12달로 계산하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수명 30년을 곱하면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필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매달 지출하는 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계산식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대강의 노후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후 중산층에게 필요한 대강의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의 필요액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생활비, 의료비,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지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 가구의 월 소득이나 생활비 수준을 기준으로 노후 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생활비를 파악하고 노후에 필요한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로 현역대의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월 생활비로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별적인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60대 중산층이 필요한 노후 자금이 2천만엔 정도라며 그 정도 노후 자금을 모으는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일본 정부인 금융청에서 나온 것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남편 65세, 아내 60세 부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월 수입은 20만 9,198엔, 매월 지출은 26만 3,718엔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매달 약 5만 5천엔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은퇴 후 남은 수명을 30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만엔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노후 자금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힘 닿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반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에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앞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나이 든 사람이라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노후 자금 액수는 크게 줄어들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의식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사는 세상에서 65세 이전에 은퇴한다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현역 때처럼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우기 위해 조금씩 일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돈을 위해서만 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작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 노후에는 적은 돈도 꽤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작은 절약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니멀한 생활로 바꿔 물건 사는 일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주거 공간도 작은 곳으로 옮겨 매월 들어가는 집세나 관리비, 세금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니멀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소한 생활이 오히려 행복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부부가 먹을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절약됩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옷을 직접 수선해서 입거나 다른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도 일거양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장 필요한 돈을 제외한 노후 자금을 안정된 금융 상품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현금이나 금리가 아주 낮은 보통 예금에 모두 묵혀둘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필요한 가용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노후 자금은 이자가 좀 더 높은 장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예금은 금리가 거의 없지만 장기 투자 상품 중에는 연리 4에서 5% 이상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절반 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 금융 상품에 넣어두면 좋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돈의 10% 정도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보통 예금, 40% 정도는 1년짜리 금융상품, 50% 정도는 5년짜리 장기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식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 말만 믿고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워낙 불확실한 세상이라서 자칫하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과 결합된 금융 상품도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과 결합된 금융 상품은 권유자의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입자가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군이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